지금 배수한 천기 누설을 말씀드릴게요. 말해뒀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좀 아는 브라더 앤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에 관련된 책과 뉴스를 보면서 자라났는데요.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에 대한 분해가 풀풀나는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워리.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돈 걱정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돈길만 걸으세요. 부동산은 1도 모르지만 집 사고 싶은 부린이 워리입니다. 부린이신데 집을 사고 싶으시다고요? 네. 누구나 다 내 집 갖고 싶은 로망 다 있지 않아요? 저는 왠지 내 집이 있다면 좀 성공한 것 같고 안정적인 것 같고 하지만 돈은 없고. 아, 돈이 없고. 전세 사세요? 전세? 전세 싫으세요? 네. 집 사고 싶어요. 아, 집을 사고 싶으시군요. 네. 전세는 왠지 내 집이 아니라 좀 남의 집에서 사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번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함께 많은 정보를 공부도 하고 공유도 하면서 브린 씨가 집을 갖는 그날까지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해봐요. 네. 브라더만 믿겠습니다. 박수! 저만 믿으십시오.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내년에 아이가 학교도 들어가고 전세도 만기 시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지금 전세냐 매매냐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부활못이라 그런가? 돈 있으면 바로 매매가 아닌가요? 그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아, 돈이 있다고 매매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꼭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돈은 있으세요? 돈? 당연히 없죠. 대출받아야죠. 대출받기 쉽지 않은데.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다 누구나 다 은행 돈으로 집 사는 거 아닌가? 원래 이렇게 집 가면 화장실만 내 돈, 내 집이잖아요. 화장실만. 왜요? 나머지는 은행 집. 아, 예.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돈을 충당하여 매매를 해야 될지 이제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브라더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전세로 가야 되는 게 맞을지 매매로 가야 되는 게 맞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12월 16일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어요. 은행권에서 돈을 못 빌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15억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강력한 규제를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자꾸 고가주택이 팔리고 또 팔리고 팔리니까 팔리면 그보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안정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 없죠.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이 3개 구간으로 나뉘었는데 이 부분은 비단 매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면서 자기 돈만 갖고 집을 사시는 분이 뭐 100%입니까? 아니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은 이제 규제를 해서 살지 말아달라는 걸 이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왜 전세 대출을 규제를 했을까요? 자, 답은 세 글자예요, 세 글자. 투자. 이겁니다. 투자. 값? 값? 지금 값치세요? 지금 값치시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알아요. 갭. 그렇죠. 갭이죠? 예, 갭 투자입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웃겼죠? 아, 많이 웃겼어요, 진짜. 아, 나는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정말 전세를 살고 싶어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당분간 이 규제로 인해서 좀 피곤해지실 거예요. 전세 자금 대출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선효과 들어보셨습니까? 풍선효과? 풍선효과? 네. 올라가서 터지는 건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초고가주택을 규제를 막 넣어요. 압력을 막 집어넣어요. 그럼 어디가 부풀까요? 그 주변. 정답이십니다. 아, 말씀 잘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공부 많이 했어요. 네. 공부한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자, 그럼 제가 풍선효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가 이상의 주택을 압력을 가하면서 일반 주택에 이제 부동산의 집중도가 생기는 거죠. 압력을 가한 부분은 규제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압력을 가하지 않아서
규제가 없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그 부분이 팽창하게 되죠. 그 부분에 부동산의 열기가 뜨끈뜨끈해집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뜨끈뜨끈해지고 팽창한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쪽을 누르니 이쪽이 늘어나고 팽창이 되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또 행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9억 이하의 집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매수하세요. 9억 이하로는 투자를 하는 게 좋다. 무조건 투자입니다. 저도 사고 싶네요.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약간 천기누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풍선효과 나는 걸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모든 방송 막 모든 영상에서 정부의 풍선효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죠. 9억 밑으로 단계를 하나 더 끊겠죠. 6억이 됐든 7억이 됐든 그게 5억이 됐든 끊고 그 끊은 예를 들어 제가 6억으로 잡을게요. 6억 초과 9억 이상에 대한 규제가 또 발표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규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5억이라든지 6억 이하의 주택은 규제하기가 참 힘든 게 그건 정말 서민의 주택에 손을 댄다는 건 그건 정말 가장 큰 부담을 정부가 져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런 부담을 지겠느냐. 아 맞다. 곧 있으면 총선이잖아요. 네. 총선도 혹시 영향에 미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 총선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기 때문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하는 법도 만들 수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부동산의 호의적인 정당이 선거 이후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했던 정책들이 조금 희석이 되겠죠. 또 반면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전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이 대세를 유지한다면 아무래도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더는 어느 당을 지지하시는데요? 저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당이 있습니다. 어딘데요? 오래전부터 지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자, 말해도 되나? 네. 말씀드릴까요? 네. 숭구리 당당 숭당당 수구수구 당당 숭당당 마무리하죠. 아유 마무리.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마무리합시다. 숭구리 당당 숭당당 수구수구 당당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려요.